지금까지 어여 네 안녕하세요 승우씨입니다. 네 소라시대와 슈퍼주니어가 오늘 그동안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무대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슈퍼 사랑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060-700-0600으로 지금부터 ARS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유리 씨가 잘 소개를 해줬습니다. 소녀시대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아름다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한 소녀가 있습니다. 네,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 늘 숨쉬는 게 힘든 스레이리. 네, 저희 소녀시대가 만나봤습니다. 앙코르 유적과 여행지로 친숙한 나라 캄보디아. 이곳에 소녀시대의 선물, 그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에 열중인 평범한 11살 아이. 하지만 스레이리의 심장은 뛰는 것을 싫어합니다. 숨이 차올라 쓰린 가슴을 달래면서 스레이리는 후회합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아픈 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공사장 인부들,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파는 호러머니. 아이 하나 공부시키며 먹고 살기에도 바쁜 형편을 나라의 수술비는 태산처럼 느껴집니다. 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금액. 희망은 없었습니다. 짧은 하루 장사를 마치고 모녀는 깊은 가난에 잠긴 집에 돌아옵니다. 내일은 함께 먼 길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잘 먹어둬야 해서 없는 살림에 고기까지 조금 샀습니다. 꿈같은 초대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엄마. 스레이리가 좋아하던 한국 가수가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 건지. 스레이리의 심장을 고쳐준다는 말에 당장 가겠다고는 말했는데 사실 엄만 겁도 조금 납니다. 복잡한 마음의 엄마와는 달리 스레이리는 소녀시대 언니들 생각이 들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종이에 가득 담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소녀시대는 만날 수 있을까? 가방 안으로 짐과 함께 궁금증을 밀어넣고 드디어 공항입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모녀. 앞으로 한국까지 5시간 반. 소녀시대의 나라로 출발합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부터 받는 스레이리. 수술을 계속 미뤄온 터라 많이 악화되진 않았을까.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면 어쩌나. 엄마는 딸의 상태가 계속 걱정됩니다.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는 상태고 이제 심실 중격혈손이라는 진단인데 구멍이 좀 큰 편인데 좀 수술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 대동맥 판막 협병증이 좀 생겨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구멍을 막아주면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 큰 수술을 앞두고 불안할 스레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두 사람을 초대한 소녀시대가 직접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스레이리 엄마가 먼저 소녀시대를 알아봅니다. 우리 아이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검사에 지쳐 잠이 들었던 스레이리도 깨어나는데 눈앞에 소녀시대를 보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잔뜩 굳어버렸습니다. 아, 스레이리가 소녀시대 왜 편지 써가지고 왔어요? 보고 또 봐도 신기하기만 한데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에서 쓴 편지를 읽습니다. 언니들이 기도하고 있을게. 그렇게 소녀시대는 떠나가고 다음날 스레이리는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심시켜주는 엄마도 떨리고 무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심장수술. 의젓한 스레이리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가난 때문에 한참 시기를 놓친 수술. 그래도 믿어봅니다. 수술이 끝나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을 테니까. 예, 수술 잘 됐고요. 우리가 또 그 심장의 구멍이 하나인 줄 알았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하나가 더 발견이 돼서 두 개 다 성공적으로 잘 막았습니다. 이제는 잘 회복해하고 집으로 잘 돌아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며 깨어나지 않는 스레이리와 그런 모습에 당황한 엄마. 스레이리의 심장이 그 작은 가슴 안에서 힘차게 뛰어주길, 무사히 회복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응원해주세요. 네.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온 소녀 슬레이리를 만나봤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꽤 길고 긴 시간 그 마취 속에서 이제 고통 속에서 깨어났는데 지금쯤은 어떤 상태가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슬레이리 직접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티파니야?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아이인데요. 만나보니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너무나도 예쁜 아이예요. 그런데 예. 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게 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수술을 미뤄왔던 거라고요, 유나 씨. 못했던 거죠. 예. 네. 네, 하루에 어머니 수입이 4,500원으로 이제 한 달에 14만 원에서 5만 원 되는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조금 힘이 드셔서 계속 수술을 미뤄왔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큰 수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수술을 어떻게 마쳤는지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지난 9월 8일 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저 중이염이 좀 와서 고열로 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스레이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불러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불러봐주세요. 시작! 자, 스레이리! 스레이리가 나와주세요. 우리 소녀시대와 함께 다시 나왔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아유, 정말 반가워요. 예. 그래요, 진짜. 효연 양이 슬레이리에게 눈길을 못 대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너무 어때요? 예뻐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열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나? 귀가 좀 아팠는데. 얘는 아빠예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행이군요. 어. 예. 그래요. 근데 이쯤에서 슬레이리가 조금 힘들어할 만한 질문을 하나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아까 소녀시대 언니들이 좀 여러 명 있잖아요. 이 언니들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했거든요. 자, 슬레이리. 누가 제일 좋은지 제일 좋아하는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안겨볼래요? 모두 좋지만 유나 언니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언니들이 서운해하네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좋다고요. 어, 네. 굉장히 똑똑해요. 예. 태연 양은 뭐 궁금한 거 없어요? 큰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궁금해요. 네, 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좋아진 거죠? 그럼요. 예, 괜찮죠? 네. 네. 물론이겠죠. 네. 아, 네. 네, 더 건강하길 바라고요.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 스레이리가 아파서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우리 소녀시대가 수술해 준다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뻤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준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금 써니 양 그리고 제시카 양 이렇게 눈시울이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데 제시카 양은 어때요? 네,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스레이리가 이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너무 기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예. 가서 저희도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와, 그럼 얼마나 예. 좋을까? 스레이리가 아마 맨 앞자리에서 막 언니들 응원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요. 근데 예. 지금 소녀시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맙다고 하는데 슬레이리가요 소녀시대 언니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정말요? 무엇을? 와. 어디가? 이야. 보여주세요. 앞으로. 보여주네? 한번 보여줄까요? 오. 예. 직접 그렸어요. 너무 예쁘게 다 그렸어요. 와. 우리 소녀시대 언니들이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해, 스레이리. 네. 너무 잘했다. 와, 그래요. 예. 이거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쓴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이거 직접 그린 거야, 스레이리? 네, 혼자 그렸습니다. 네. 아마 저 우리 소녀시대가 받은 선물 중에서 잊지 못할, 그쵸? 제일 소중한. 네. 그쵸? 그럴 거라고 믿어요. 예.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